화웨이와 삼성전자 등 370여 개 기업들이 위조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했는데요.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먼저 정부의 처분 결과 내용 전해주시죠. 네, 드론이나 무선 이어폰 등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 판매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향후 1년간 적발된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1년 후에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판매 금지 조치는 한 달 내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이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적발된 화웨이와 DJI, 또 삼성전자 등 378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총 1,696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이 224건으로 위조 건수가 가장 많았고, 또 중국 드론 업체 DJI가 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화웨이가 13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무선 스피커 등 23건을 위조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시험 성적서를 어떻게 위조했다는 겁니까? 네, 방송통신 기자재의 시험 성적서는 한미 간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등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업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시험 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